안녕하세요. 꿀단지고입니다. 오늘은 게임계의 감초 같은 개발사인 데이터이스트 게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줄여서 DECO, 데코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이터이스트는 머릿속으로 여기서 뭘 만들었지?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아, 이 게임! 하면서 누구나 알 법한 약방의 감초 같은 게임 제작사이기도 하죠. 그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잔뼈가 굵은 유명 게임 개발사지만 정작 그렇다고 메이저급은 아니었던 게임들로 은근히 우리들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즉, 딱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데코의 게임들이죠. 하지만 데이터이스트의 게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은근히 독창적인 그들만의 아이디어와 독보적인 게임성을 자랑하는 게임들이 많아서 재밌게 즐긴 게임들도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데이터이스트만의 병맛 코드 역시 우리가 이 제작사를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독특한 요소죠. 궤적과 명작으로 가는 특이한 제작사 데이터이스트가 만든 오락실 게임의 세계로 함께 손잡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버거타임은 1982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의 요리 액션 게임이죠. 음식과 요리가 소재로 제작된 몇 안 되는 초창기 아케이드 게임이지만 게임 내용은 요리사 주인공이 쫓아오는 음식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햄버거 재료들을 밟아서 밑으로 추락시켜 햄버거를 완성하는 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면 되지만 은근히 적들이 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어려운 편인데 적과 마주쳤을 때 유일한 무기인 후추를 뿌리면 적들이 움직임을 잠시 멈출 수 있죠. 쫓아오는 달걀 후라이와 소세지 등을 피해서 빵과 야채 그리고 햄을 발로 밟아서 햄버거를 완성시켜라. 말만 들으면 참 귀여운 컨셉의 게임이지만 집요하게 쫓아오는 요리 재료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플레이어 캐릭터를 궁지에 몰아넣는 움직임을 선보이며 끊임없이 추적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요리 재료를 밟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재료들을 깔리게 해서 해치울 수도 있으며 재료 위로 적들을 유인해서 같이 떨어뜨릴 수도 있죠. 위에서 떨어지는 빵에 깔려 운명하시는 소세지님의 명복을 빌며 오늘도 요리사는 바쁘게 햄버거를 만듭니다. 일본판 원제 버닝 러버는 1982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탑뷰 시점 레이싱 게임이죠. 국내 오락실에서는 카 액션이라는 불법 복제 버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동네 오락실마다 한 대쯤은 꼭 비치해뒀던 인기 레이싱 게임이었습니다. 해외판의 제목은 범프 앤 점프이며 제목 그대로 점프가 가능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길이 끝나는 장소에서 점프를 활용해 다음 도로까지 무사히 착지하는 액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차량들은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잘 피해 다니거나 벽적으로 밀어서 파괴해야 하죠. 개인적으로 적으로 등장하는 차량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것은 다름 아닌 덤프트럭. 이놈은 달리다가 갑자기 싣고 있던 흙을 도로에다 버리고 달아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갑자기 흙과 부딪히면 대수 하나를 잃게 됩니다. 당시엔 흙이 아니라 변처럼 보이기도 해서 도로변에 똥 싸고 달아나는 똥차라고 부르기도 했죠. 처음에는 쉽지만 뒤로 갈수록 갑자기 장애물이 등장하거나 길이 끝나고 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만이 살 길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무서워서 별로 안 좋아하던 게임이었지만 제 동생은 이상하게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제네시스는 1983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전방향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원시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원시인 월리가 보물섬에 도착해서 보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액션 모험 활거 게임입니다. 주인공 원시인의 주무기는 부메랑이라서 북미판 제목은 아예 부메랑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부메랑의 경우 한번 발사하면 손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무기가 없을 때 적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게 조심히 컨트롤해야 하죠. 섬에는 총 8군데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으며 이 8군데는 게임 시작 시 지도에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 알파벳을 전부 합치면 게임의 제목을 일컫는 철자가 됩니다. 등장하는 적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긴 원시인 적들과 원시 시대에 존재할 법한 공룡들이 주를 이루지만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세계관입니다. 바닷속에서 뛰쳐
스쳐 올라오는 범고래라든가, 저건 아무리 봐도 범고래죠. 원시시대에 웬 범고래. 목이 긴 공룡이 불을 뿜지를 않나? 하긴 저 원시인이 타고 다니는 트리케라톱스조차 불을 뿜죠. 아니 무슨 공룡이 드래곤도 아니고 왜 불을 뿜는 거죠? 공룡을 타고 다니는 원시인을 해치우면 트리케라톱스를 우리가 탈 수도 있는데, 이동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질 뿐 아니라 우리도 원거리로 파이어볼을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게다가 적에게 당해도 대수 대신 트리케라톱스만 잃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쉴드 개념으로 생각해도 무방하죠. 일부 지역의 적들은 무한 스폰되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맘만 먹으면 무한하게 점수를 낼 수 있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공수도는 1984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대전 격투 게임이죠. 트윈스틱이라는 당시엔 획기적인 발상으로 조작하는 게임이었으며, 후속작의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전 격투 게임의 시조색격인 게임이었습니다. 레버 두 개로 다양한 카라테의 동작들을 마음먹은 대로 시전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는데, 오락실 출시 당시엔 사람들이 동전을 쌓아두고 뒤에 줄을 서서 플레이를 하던 초이트 게임이었죠. 극진 공수도의 최배달 선생이 모티브이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나오는 보너스 게임에 황소를 때려잡는 미니게임도 등장합니다. 같은 해에 대전 공수도라는 제목으로 2인 대전이 가능하게 만든 후속작도 등장했는데, 두 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트윈스틱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겨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나온 대인전 격투 게임들보다 몇 년을 앞선 개념이었죠. 다만 체력 게이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한 대만 맞으면 승부가 난다는 점 덕분에 오히려 스릴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노리다가 한 방에 승패를 가르게 되죠. 역시 남자의 세계는 한 방입니다. 메탈 클래시는 1985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메카닉을 조종해서 허공을 떠다니는 외계인 로봇들을 파괴하는 대전 액션 스타일의 게임인데, 주인공 메카닉의 이름은 사이버로 메탈로이드라 불리우는 로봇입니다. 사이버는 주로 킥과 펀치를 사용해서 적의 메카닉과 싸울 수 있는데, 모두 허공에 떠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버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조종해 근접 타격으로 적들을 타격할 수 있지만, 적의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하면 내가 반대로 공격당할 수 있죠. 스테이지 내에는 가끔 UFO처럼 생긴 비행선이 떠다니는데 파괴하면 에너지를 소량 채울 수 있습니다. 보통 스테이지 초기에 등장하는 졸개 로봇들은 한 방에 파괴되지만, 점점 내구력이 올라간 적들도 등장하며 어느 정도의 수량을 파괴하면 해당 스테이지에 보스급 메카닉이 등장합니다. 이 메카닉은 대부분 전용 무기를 보유한 채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울 뿐 아니라, 내구력 또한 주인공 메카닉처럼 체력바가 따로 존재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잘 구사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하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들고 있던 전용 무기를 떨구기도 하는데, 사이버가 이걸 줍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상 적에게 타격을 받으면 멀리 넉백되어 버리는데, 이때는 잠시 조작이 안 먹히는 스턴 개념도 존재해서 연속으로 얻어맞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죠. 게다가 적 졸개들 역시 무한으로 리스폰돼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빡침 주의가 필요합니다. 퍼포맨은 1985년도에 토아플랜에서 개발하고 데이터이스트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탑뷰 시점의 액션 게임이죠. 주인공 생김새가 개미처럼 생겨서인지 동네 오락실에서는 개미 혹은 개민이라는 제목으로 써놓곤 했었습니다. 주인공 퍼포맨의 주된 무기는 머리에 달려있는 부메랑처럼 생긴 무기, 이걸 뽑아서 적에게 던지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울트라 세븐의 전용 무기인 아이 슬러거를 패러디한 걸로 보이죠. 또한 퍼포맨은 땅을 파서 지하로 들어가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적들도 동일하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만의 특기는 아니라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땅 밑으로 들락거리며 갑자기 주인공 앞으로 튀어나오는 적들이 이 시스템을 더 잘 활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스테이지 위에는 저장 탱크처럼 생긴 원통형의 메카
스톤이라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이걸 부메랑으로 맞추면 터뜨릴 수 있으며 터지게 되면 사방으로 원형의 폭발 효과와 더불어 근처에 있던 적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죠. 재밌는 건 폭발을 해도 주인공은 잠시 움직이지 못할 뿐 아무런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붙어서 적들을 유인한 후 터뜨리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적들의 움직임이 플레이의 움직임에 따라 미친 듯한 사악함을 보여주죠. 쏘면 옆으로 싹 피하고 땅 밑으로 쏙 기어내려가 버리고 코너에서 쏠려고 대기타면 올듯 말듯 안 오고 게임하다가 개발진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정도라서 인내심 기르기 딱 좋죠. 하지만 데이터 이스트에서 발매한 게임 중엔 이런 더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이 자주 등장하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킹 오브 박서는 1985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권투 게임이죠. 해외 발매명은 링킹이며 그 당시 오락실 권투 게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위쪽에서 바라보는 쿼터뷰 시점의 게임이라서 링의 전체 모습을 꽤 입체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고요. 덕분에 적과 접전하기 전에 링을 돌면서 타이밍을 재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죠. 상대방 선수와 상당히 치열하고 타격감이 느껴지는 난투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재미있는 권투 게임이었지만 초보자가 즐기기엔 다소 난이도가 있어서 섣불리 손대기 힘든 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격감 같은 경우는 때리는 펀치의 찰진 타격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맞는 동작이 리얼하며 타격음 또한 훌륭했죠. 간혹 나오는 강펀치에 상대방이 붕 날아가서 떨어지는 등 오버스러운 연출 또한 타격감에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후 이 게임은 남코에서 패밀리 박싱이라는 이름으로 패미컴에 이식을 한 바 있으며 MSX2판은 소니에서 이식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슈드아웃은 1985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3인칭 슈팅 게임이죠. 사실 슈팅 게임이라곤 했지만 전형적인 슈팅 게임의 느낌보다 총을 들고 싸우는 런앤건 액션의 개념이긴 한데 게임성 자체는 오히려 건 슈팅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당시엔 상당히 독특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컨셉은 누아르물이라서 중절모를 쓴 주인공이 등장하죠. 게임을 시작하면 트레이닝 모드를 선택해서 사격장에서 잠시나마 게임 방식을 연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 방식은 고정된 배경의 스테이지 내에서 주인공을 조종해 스테이지에 갑자기 등장하는 적들이나 방해물들을 총으로 쏠 수 있는데 발사되는 총알들은 대부분 상당히 크기가 작고 엄청 빠르게 발사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쏘거나 피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충 방향을 예측하고 레버를 조작해서 버튼을 누르면 발사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적들이 피격됩니다. 적들 역시 스테이지 위에 특정 위치에서 갑툭튀하기 때문에 미리 출몰하는 위치를 알아놨다가 사격을 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만약 적이 총을 꺼낼 때까지 해치우지 못했다면 덤블링 버튼을 눌러서 얼른 적의 총알을 회피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죠. 이 게임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배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격 가능한 사물들인데 각각 점수가 정해져 있으며 계속해서 맞추면 정해진 점수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링에 도움이 되죠. 맞추기 힘든 사물은 점수도 큰 편입니다. 모든 스테이지에는 일정량의 적들을 해치우면 보스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등장하자마자 머신건을 사방으로 갈겨버리기 때문에 머신건 세례를 받기 전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해치우는 게 관건입니다. 보스 역시 정확히 맞추면 한 방에 해치울 수 있으니 총 앞에선 모든 게 평등해지는 이 게임의 컨셉에 딱 맞죠. 다윈 4078은 1986년도에 발매한 오락실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게임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일종의 진화형 슈팅 게임입니다. 사실 진화라고는 했지만 게임상에서는 파워업 아이템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되는 전형적인 시스템이긴 하죠. 하지만 이 파워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해당 기체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천차만별이라서 파워업을 할 때마다 다음 파워업에는 어떤 기체로 변신할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주인공 기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플레이하는 맛이 있었죠. 게임이 진행되는 배경은 거대한 우주선의 내부라는 설정이며
제비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주인공 기체가 사용하는 탄은 지상탄과 공중탄으로 나누어지고 특정 적을 해치우면 에볼이라고 불리우는 캡슐이 떨어집니다. 플레이어의 기체가 이 에볼을 먹게 되면 한 단계씩 진화하게 되는데 진화의 형태는 총 19개라서 진화를 할수록 기체의 파워와 무기도 고성능이 되지만 동시에 기체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피탄될 확률도 커지죠. 그러므로 플레이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체를 골라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동안 캡슐을 못 먹은 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화 상태가 풀려서 한 단계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에보를 먹어줘야 하죠. 하지만 이 게임은 상당히 높게 진화해도 적의 총알을 한 대만 맞으면 진화가 모두 풀려서 가장 최약체인 기체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허탈해집니다. 이럴 때면 게임 당장 때려치고 싶어지죠. 게임 내에는 숨겨진 루트의 역진화가 존재해서 게임 내 최강 기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검은 박쥐 형태의 기체도 존재한다는 건 그 시절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웨스턴 익스프레스는 1986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횡스크롤 격투 액션 게임과 횡스크롤 마상 슈팅 게임의 두 가지로 진행되는 특이한 컨셉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주인공의 열차 강도를 조작해서 역장과 1대1로 싸워서 이긴 후 홀몸으로 열차의 지붕으로 뛰어올라 열차를 지키는 사람들을 모두 해치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죠. 맨 앞 기관사 자리에 도착하면 보관되어 있던 돈다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공격은 킥과 펀치뿐이지만 점프를 섞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날라차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앉아서 하단 킥이나 펀치 공격도 가능합니다. 게임 내 체력 시스템이 독특해서 적에게 얻어맞으면 체력바가 줄어들지만 적을 타격하면 체력이 다시 차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뱀파이어 같은 건가요? 피를 빨아먹나? 오로지 방어 따위 필요 없고 무조건 닥돌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해당 바는 새로운 열차칸 위로 올라가는 순간 빨간색이 중간에 위치되도록 리셋되는데 체력바의 개념이라기보다 빨간색이 가득 차면 적이 쓰러지고 검은색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지는 그런 특이한 구조의 시스템이죠. 격투 스테이지가 끝나면 말 위에서 총을 쏘며 열차 안에서 저항하는 적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칸을 점령하면서 지나가다가 최종적으로 기관실 칸에 도착하게 되면 기관차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부위를 쏴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만 웨스턴이지 알고 보면 격투 게임인 독특한 장르라서 그 시절 재밌게 자주 즐기던 게임이었죠. 파이어트랩은 1986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특이하게도 트윈스틱을 사용해서 조작해야 하는 소방 구조대원의 액션을 그린 게임입니다. 게임 방식은 건물을 기어오르는 일본 물산의 크레이지 클라이머라는 게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에 슈팅 시스템을 추가해서 불길을 진화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소화기에 물을 총알처럼 쏠 수 있죠. 소화기에는 물의 양이 제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마구 사용하면 고갈되지만 특정 창문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그 밖에도 층을 한 번에 높게 건너뛸 수 있는 로켓이나 세 방향으로 물을 발사할 수 있는 소화기 등으로 무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소방관의 조작 방식이 처음엔 상당히 생소한데 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좌우의 스틱을 각각 반대로 교차해서 아래 위로 움직여줘야 하며 수평으로 이동하려면 스틱 두 개를 동시에 해당 방향으로 이동해줘야 하죠. 이게 은근히 힘들어서 기어오르는 동작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빠르게 올라가기 힘들고 버벅거리다가 죽을 수 있으니 빡침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물을 쏠려면 샷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 두 개를 안쪽으로 모아주면 발사할 수 있죠. 상층부로 진행하면서 주인공은 창문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꽃을 진화하기도 하고 아직 탈출 못한 생존자들이나 강아지를 구출할 수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 내려오는 낙하물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지 않게 물을 쏴서 맞추거나 피해야 합니다. 최상층부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미모의 아리따운 여성이 구출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마치 보스처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피해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죠.
캡틴 실버는 1987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행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게임의 내용은 오래된 고전 보물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된 해적 모험 액션인데, 플레이어는 주인공인 짐을 조작해서 적들을 해치우고 실버 선장이 숨겨둔 보물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게임입니다. 주인공 짐은 기본적으로 칼을 이용한 공격과 점프가 가능한데, 칼을 휘두를 때 나오는 특유의 기압 소리가 독특해서 기억에 남을만 하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지 않았어도 당시 오락실에서 이 독특한 기압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본 게이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듣고 있으면 그 시절 오락실이 기억나서 향수를 자극하는 독특한 효과음이죠. 게임 내에 등장하는 적들을 제거하면 돈이 모여서 상점에서 아이템을 할 수 있으며, 알파벳을 모아서 하단의 문자를 완성하면 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짐의 칼 공격은 범위가 꽤 넓고 빠르기 때문에 적들을 공격하기 수월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상의 주인공 짐은 유리 몸이라 그 어떠한 적과 스치기만 해도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적이 주변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공격을 하면서 진행해야 게임이 쉬워집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틈이 보여도 바로 죽어버리는 최약체 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이 적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허공에서 떨어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 가급적 적 출몰 지역을 외우거나 공격 방식을 암기해야 하지만, 후반 스테이지로 갈수록 적들의 움직임이나 등장 패턴이 많이 사악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만큼 더러운 난이도로 악명 높은 게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게임 내에 등장하는 요정을 먹으면 짐의 칼 공격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며 풀 파업하게 되면 상하 좌우로 초승달 모양의 검광을 날리기 때문에 졸개 따위는 한 방에 제거 가능하죠. 하지만 중간 보스급의 적들이나 보스들은 체력이 존재해서 여러 번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와룡열전은 1987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독특하게도 삼국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슈팅게임이라서 여러모로 캡콤의 천지를 먹다 같은 게임들과 비교되지만, 게임의 내용은 삼국지랑은 거의 연관성이 없을 정도로 판타지 계열의 슈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제목 자체가 와룡인데 정작 와룡 선생인 제갈량은 등장하지도 않죠. 플레이어는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각 캐릭터들은 약간씩 무기의 생김새가 다르죠. 다만 성능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며 스테이지 진행 도중에 얻게 되는 파워업 아이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박스가 등장하는데, 이걸 파괴하면 파워업 아이템을 비롯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갑옷이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신발 등을 먹을 수 있죠. 가끔 등장하는 말을 먹으면 이동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데, 말은 적의 공격을 대신 막고 죽는 고기방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 공격 외에도 화면 전체에 공격을 가하는 전멸폭탄 개념의 기압탄이 존재하며, 이걸 사용하면 사방으로 파동이 발사되면서 벽 너머의 적들도 관통해서 해치울 수 있지만, 당최 이놈의 폭탄은 발사해서 적들에게 유효한 타격이 들어가기까지 엄청나게 뜸을 들이기 때문에 긴급 위기 탈출용으로 사용하는 건 포기하시는 게 마음의 평화가 올 겁니다. 차라리 적 개체가 많은 지역을 지나갈 때 미리 써주는 용도일지도 모르겠네요. 각 스테이지의 끝에는 보스들이 존재하며 해당 보스를 해치우면 해당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7스테이지의 보스는 아무리 봐도 동탁인데 용왕이라는 이름이군요. 특이하게도 이 게임의 최종 보스는 여포이며, 저게 어딜 봐서 여포? 마치 건담의 붉은 혜성 샤아처럼 보이는군요. 여포를 해치우면 부용공주를 구출하게 되죠. 부용공주는 일본의 소설가인 요시카와 에이지가 쓴 삼국지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마경전사는 1987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곤도매니아이며, 국내에서는 두 가지 버전이 혼용돼서 배포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 캐릭터가 호버바이크 같은 걸 탑승하면서 진행되는데, 게임의 기본 진행은 종스크롤로 진행되는 슈팅게임이지만, 특이하게도 로타리 레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8방향으로 무기를 발사할 수 있죠. 게임상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해치우면 각기 다른 가격의 동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동전들을 모으면 스테이지 위 길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나 아이템 및 심지어 타고 다니는 기체도 구매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딱히 상점 등에 들리지 않아도 길바닥 좌판에서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엔 돈을 모아서 아이템이나 탑승 기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맛으로 이 게임을 즐겼습니다. 생김새는 슈팅게임이지만 알고 보면 원더보이, 몬스터랜드나 판타지존 같은 RPG 요소가 존재했던 셈이죠. 기본 무기는 무한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정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좌판에서 무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구입한 무기들은 탄수 제한이 있어서 다 쓰면 없어지게 되며, 구입하는 기체에도 역시 탄수가 제한된 전용 무기가 존재합니다.
스테이지 끝에는 거대한 보스가 등장하는데 체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측 무기가 빈약하다면 상당히 고전하게 되죠. 헤비 배럴은 1987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탑뷰 시점의 런앤건 슈팅 게임이죠. 언뜻 보기에도 SNK에서 제작한 이카리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임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조작체계 역시 이카리와 동일하게 로터리 레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인가 싶지만 알고 보면 데이타이스트 측에서 SNK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제작한 이카리의 또 다른 변형작 같은 개념의 게임이죠. 기본 시스템이 이카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샷 외에 수류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들을 해치우면 떨어지는 열쇠를 모아서 스테이지 위에 존재하는 상자를 열어 무기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기 중에는 사방으로 퍼지는 산탄총 계열이나 연사되는 레이저, 화염방사기 같은 무기도 존재하며 화염방사기의 경우 관통속성이 존재해서 졸기 같은 경우는 한 발만으로 여럿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죠. 또한 자기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적을 공격해주는 일종의 옵션 같은 아이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게임 최고의 임팩트는 최강 무기인 헤비 배럴이죠. 헤비 배럴은 상자에서 파츠를 조금씩 모으면 쓸 수 있는데 파츠가 모두 모이면 특정 시간 동안 화면의 반을 커버 가능한 거대한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무기의 파워로 보나 범위로 보나 최강이기 때문에 게임이 갑자기 쉬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라서 당시 받았던 임팩트가 엄청났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오락실 최강의 무기 특집을 다룬다면 이 무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겁니다. 변태적인 성향이 다분한 데이터 이스트 개발진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액션 게임 캐릭터가 카르노브죠. 카르노브는 1987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 말고도 카르노브는 데코의 게임 여기저기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라서 이 게임을 모르더라도 이미 캐릭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머리 근육질에 수염난 아저씨가 주인공이라는 점도 독특한데 입에서 불을 마구 뿜는 요상한 존재, 도대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생김새 덕분에 오락실 게임 주인공들 중에서도 비호감 순위를 꼽는다면 10위권에 반드시 들어갈 법한 외모의 캐릭터죠. 플레이어는 카르노브를 조종해서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보물지도에 파편을 모으게 됩니다. 카르노브는 입으로 화염샷을 쏠 수 있으며 스테이지 내에서 얻게 되는 각종 마법 무기나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템들은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다리 같은 경우 점프로는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아이템 등을 먹을 때 사용하며 신발은 점프력과 속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넘기 힘든 지역 등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 밖에도 마법 무기의 경우 강력한 보스를 해치울 때 사용하면 쉽게 클리어도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카르노브 역시 캡틴 실버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적이나 총알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라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데 적들이 갑툭튀하는 구간도 많은 데다가 적의 총알 역시 사악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빡침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이코닉스 오스카는 1987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슈팅 게임이죠. 메카닉 소재의 액션 게임인데 특이한 점은 마치 그라디우스의 레벨업 시스템처럼 적을 해치울 때 나오는 캡슐을 저장해뒀다가 플레이어가 원하는 부분에 무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해당 시스템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셈이죠. 기본 조작은 단순해서 전형적인 점프 액션 게임이며 점프의 경우 파워업을 하게 되면 뛸 수 있는 높이가 점차 높아집니다. 무기의 경우는 기본 샷에 더해서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면 지면을 타고 지나가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파워업하면 개수가 한 개 더 증가하죠. 그레네이드의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전방으로 수류탄을 투척할 수 있고 역시 파워업 시 개수가 한 개 증가합니다. 이밖에도 주무기인 총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강력한 샷을 발사할 수도 있으며 아머를 선택하면 녹색의 장갑이 장착돼서 적의 공격을 두 번 막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오스카는 5칸의 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으며 체력이 없어지면 대수를 한 대 잃게 되죠. 덕분에 게임 난이도가 쉬운 것 같지만 죽으면 특정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진행해야 하는 데다가 파워업도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보스를 앞두고 있을 때 죽게 되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포켓갈은 1987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포켓볼 게임이죠. 사실 86년도에 같은 제작사에서 사이드 포켓이라는 포켓볼 게임이 발매된 바 있는데 이게 가정용 콘솔로 이식되었으며 이렇게 이식된 작품이 다시 아케이드판으로 역이식된 게 바로 포켓갈입니다. 하지만 아케이드판으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일부 요소가 추가되며 성인 지향의 게임이 돼버린 거죠. 국내 오락실에는 사이드 포켓보다 포켓갈이 월등하게 많은 물량으로 배포가 된 바 있는데 아마 대부분 성인물 요소가 삭제된 버전으로 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국내판의 경우 제목이 포켓갈이긴 하지만 사이드 포켓의 감각으로 즐기게 된 셈이죠. 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일본어 음성은 그대로라서 오락실 어딘가에서 해당 음성이 들려오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룰은 간단합니다. 제공된 공들을 포켓에 전부 넣으면 클리어되는데 공을 못 넣을 때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깎이고 해당 포인트가 없어지면 게임 오버죠. 가끔가다 특정 포켓에 별이 반짝일 때가 있는데 여기에 넣으면 포인트 하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정해진 룰에 맞춰서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요구 스코어를 넘기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테이지 이동간에 보너스 스테이지가 존재해서 지정된 트릭샷을 클리어하게 되면 역시 포인트 하나를 채울 수 있죠. 미궁 헌터 G는 1987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전방향 슈팅 게임이죠. 주인공이 요괴들과 싸우는 오컬트 액션 슈팅 게임인데 독특하게도 이 게임은 북미로 건너가서 갑자기 고스트버스터즈와 콜라보되면서 완전 다른 게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즉 당시 북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리얼 고스트버스터즈의 이름을 달고 발매하게 되면서 많은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본래 미궁헌터 G는 일본 내에서만 발매된 게임이며 기본적으로 사방에서 다가오는 요괴들을 주인공 캐릭터가 총으로 쏘면서 적들을 해치우는 게임이죠. 주인공의 주무기는 파워업을 통해서 점차 강력해지며 보조무기 버튼을 누르면 한 바퀴 돌면서 노란색 빔을 발사할 수 있죠. 또한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강력한 전기 같은 빔이 발사되기 때문에 보스전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런 특수 무기들은 노란색 에너지바가 존재해서 해당 에너지가 바닥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리얼 고스트버스터즈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완전히 바뀌는데 특수 무기로 사용되었던 빔이 주무기가 돼서 전기 채찍처럼 적들을 향해 발사할 수 있으며 적이 죽으면 유령이 되는데 이 또한 빔을 통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기는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경의 오브젝트를 파괴해서 숨겨진 에너지 팩을 찾아 충전해야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버튼은 전멸폭탄처럼 사방으로 발사되면서 주변의 졸개들을 제거해줍니다. 각 스테이지의 끝에 보스가 등장하는 점은 두 개의 게임들이 같지만 보스의 종류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해당 보스를 물리치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열쇠를 준다는 점은 동일하죠. 원더플래닛은 1987년도에 발매된 오락실용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데이터 이스트답지 않게 귀여운 파스텔톤의 그래픽으로 제작된 게임인데 등장하는 적들이나 보스의 생김새도 귀엽다 못해 약간 아동틱한 디자인이라서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적에게 빼앗긴 행성들을 되찾아야 하는 임무를 받고 출동하게 되는데 주인공의 기체는 지상샷과 대공샷으로 공격이 나누어져 있고 지상샷의 경우 제비우스처럼 눈에 보이는 관역이 기체의 앞에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로 지상의 적을 조준해서 공격이 가능하죠. 적들을 해치우면 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모은 돈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각종 무기와 엔진 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한 부분은 대공샷인 미사일에서부터 지상 무기인 폭탄류 등이 있으며 상점 안에 들어가면 상품들이 가격과 함께 진열돼 있어서 마치 세가의 판타지존처럼 플레이어가 직접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을 골라서 장착이 가능하죠. 판타지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상점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점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구매한 아이템들은 스톡에 쌓아두고 있다가 셀렉트 상점에 가서 원하는 무기나 엔진으로 교체도 가능하죠. 이 부분 역시 판타지존 시리즈에 존재하는 시스템이라서 전체적으로 판타지존과 제비우스를 섞어놓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드래곤 닌자는 1988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여타의 벨트 스크롤 게임처럼 격투 액션 장르이지만 시점은 사이드뷰로 진행되며 단차가 존재하므로 점프해서 아래나 위로 오르내리며 적과 싸우는 등 여러모로 특이한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게임엔 세가의 시노비나 남코의 롤링 썬더가 있었지만 이 게임들의 경우엔 슈팅 액션에 가까웠죠. 해외 수출판의 제목은 Bad Dudes vs 드래곤 닌자이며 여기서 언급하는 드래곤 닌자는 사실 두 명의 주인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 보스의 이름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PC DOS 이식작은 해외판 제목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이식작으로 먼저 접해보신 분들은 Bad Dudes라는 게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엔 드래곤 닌자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주인공들이 어째서 하얀색 튜닝 바지에 검은 러닝을 입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죠. 제목 보고 기대했다가 실제 주인공들 모습 보고 다소 실망했다고나 할까요? 게임의 목적은 납치된 미국의 대통령을 구하는 것으로 게임 시스템상 공격 버튼 하나와 점프 버튼 하나밖에 없지만 레버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입력할 수 있었으며 공격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를 모을 수 있고 버튼을 떼는 순간 강력한 불꽃 펀치를 장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방해받지 않은 채 기를 모아야 하므로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적에게 공격받기 십상이죠. 등장하는 적들은 당연하게도 대부분 닌자들이며 다양한 무기로 공격해오는데 칼이나 쌍절곤의 경우는 들고 있는 적을 해치우면 주인공이 습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첫 스테이지의 보스가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든 게임의 주인공인 카르노보인데 어째서 악당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에서 가끔 불을 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르노브는 1988년도에 발매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1번 원제는 아토믹 러너, 싸우는 인간 발전소이며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칙칙한 특유의 세기말적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인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오락실에서도 꽤 인기가 있어서 동네 오락실 어디를 가든 한 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당한 난이도 덕에 개인적으로 다소 꺼려하는 게임 중 하나였던 기억이 있네요. 주인공의 생김새부터가 꽤 특이한데 이상한 헬멧을 쓰고 쫄바지 같은 복장으로 달리는 모습이 당시엔 그다지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하지만 게임은 강제 스크롤이라서 스피디하게 진행되는데 무기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등장하는 적들을 시원시원하게 파괴하면서 진행할 수 있죠. 다만 도중에 죽으면 초기 상태로 리셋이 돼버린다는 점은 이 게임의 악랄한 난이도에 한몫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구간이나 특정 보스들은 공략이 용이한 무기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을 모르면 정말 고생하는 게임이기도 했죠. 주인공은 점프도 가능한데 점프 시 밟을 수 있는 적도 있으며 밟을 때는 공격 판정도 존재합니다. 백덤블링 점프의 경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사방으로 무기를 발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다가오는 적을 상대하기 용이했습니다. 무기 중에는 레이저처럼 연사되는 무기와 채찍처럼 길게 발사되는 철퇴가 달린 무기 그리고 부메랑 등이 존재하며 적들을 추적해서 자동으로 공격해주는 호밍 미사일도 존재합니다. 스테이지의 끝에는 생김새가 특이하다 못해 매우 괴이한 거대 보스가 등장하는데 당시엔 패턴 파악이 어려워서 이 게임이 꺼려지는 이유였죠. 데이터 이스트 오락실 게임 1부가 끝났습니다. 메이저급 게임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시작했다가 피치 못하게 2부로 나누게 되어서 식겁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다뤄야 할 게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1부는 뺄 수밖에 없었고요. 분량 관계상 두 개로 나누긴 했지만 2부에서도 못 다룬 녀석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죠. 데이터 이스트 게임들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 사방에서 자료 수집 좀 하느라 애를 먹었네요. 어린 시절엔 그냥 오락실에서 스쳐 지나가듯 재밌게 즐겼던 추억들이지만 막상 리뷰를 하려고 마음먹다 보니 마이너한 게임들은 관련 내용 찾기도 힘들었고 꽤 유명하다 싶었던 게임조차 의외로 자료가 없어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데이터 이스트 게임들은 3D 시대로 가기 이전에 아케이드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엔 오락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제 2부에서는 가장 빛났던 80년대 말, 90년대 중반의 데이터 이스트 게임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정 버튼으로 2부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꿀단지 고문 불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